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타나토스님께서 보내주신 더 라스트 가디언 콜렉터즈 에디션 제품 피규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피규어 제품들과 동일한 컨셉이기 때문에 제품의 평점 대신 이러한 제품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살펴보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제품의 패키지입니다. 네, 일단 더 라스트 가디언 게임 타이틀과 풀스포, 네, 당연히 보여지고 있고요. 박스 볼륨이 나름 상당히 큽니다. 네, 게임의 모습, 일러스트 형태라든지 제품의 내부는 일단 미리 좀 빼놓은 상태고요. 실제로 들면 좀 무게가 나갑니다. 네, 지금 일단 이거 빈 박스라는 점을 미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콜렉터즈 에디션이어갖고 안에 구성품들이 구성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박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흰 박스를 열면은 이제 안에 정식 패키지의 또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겉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제품의 본박스라고 할 수 있는 박스 패키지의 모습입니다. 패키지의 사이즈 자체는 아까 보셨던 겉박스와 차이는 없고요. 이쪽은 이제 보물상자 느낌이나 약간 나무 느낌이라는 형태의 박스 외견을 보여주고 있죠. 더 라스트 가디언 타이틀과 함께 써져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게 되면은 콜렉터즈 에디션 제품인 만큼 여러가지 부가 상품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겉에 보이는 것은 아트북인 것 같죠? 더 아트 오브 더 라스트 가디언이라고 쓰여 있는 아트북이 부석이 됩니다. 세로로 긴 형태로 되어 있는 약간 독특한 느낌의 아트북 컨셉. 네, 내용물은 다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느낌이라는 거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아트북이 부속이 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트리코와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군요. 네, 스티커 동봉. 그리고 이러한 콜렉터즈 에디션 제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스틸 케이스. 풀스포 더 라스트 가디언. 네, 스틸 케이스가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이제 해당 제품의 피규어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 보면은 안쪽에 피규어의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피규어를 꺼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본 게임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소년과 같이 행동을 하는 이 독수리 토리코의 이 같이 연출이 되어 있는 피규어 형상이 되어 있고요. 베이스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겉부분에는 게임 타이틀 더 라스트 가디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토리코가 이제 몸을 말고 이제 누워있는 형상으로 연출이 되어 있네요. 전반적인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요. 이게 좀 무게가 은근히 조금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볼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 외에 살짝 큰 무게가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이 제품의 좀 놀라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원작 게임의 팬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지만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이 비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연출되어 있는 디테일이랄까요. 네, 얼굴 이러한 조형이라든지 털 뭐 이러한 부분들은 연출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발바닥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얼굴 부분의 조형이 생각보다 상당히 리얼하게 되어 있다고 할까요? 덮여있는 눈꺼풀의 형상이라든지 솟아나 있는 이 털 부분이라든지 약간 이 형상이 형상인지라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비호감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의외의 퀄리티를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죠. 덮여있는 털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조형이라는 것이 뭐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합니다만 이 깃털 개개별의 이러한 디테일적인 포인트들도 생각으로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이 딱 덮여있는 면만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 깃털 문양들 하나하나 새겨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생각 외에 퀄리티를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볼륨도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의 퀄리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닥 부분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아주 좋다고는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베이스 바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기가 펼쳐져 있는 건지 들판에 누워 있는 건지 정확하게 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바닥 퀄리티가 아주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쓰러져 있는 형상, 이러한 꼬리의 조형, 뭐 전반적으로 토리코에 대한 조형은 생각 외로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게임 타이틀에 부가로 옵션으로 들어가는 피규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시판 피규어와 다르게 퀄리티 부분에서 아쉬운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 제품은 아쉬운 포인트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외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리코 머리 위에 있는 주인공 소년, 아무래도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좀 더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퀄리티가 좋다고 보기에는 좀 미묘하죠. 네. 솔직히 퀄리티가 좋다고 말하기에는 정말 미묘한 인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정말 작습니다. 손가락 하나 분량도 안 되고요. 한 두 마디 정도? 제 손이 좀 작은 걸 고려하면 일반인 큰 손이 큰 분 기준으로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퀄리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긴 합니다만, 예, 토리코의 퀄리티에 비하면 이 주인공 소년의 퀄리티가 아주 좋다고는 볼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의상의 연출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 발바닥 부분에 이제 핀 형태로 되어 있어서 토리코 머리 위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성 자체도 아주 뛰어나지는 않네요. 하지만 이제 이 끼워져 있는 부분의 조형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연출되어 있는 편이라서 위화감 없이 이 토리코 머리 위에 있는 소년의 모습을 상당히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별도의 시판 피규어보다는 아쉬운 포인트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닥이라든지 발바닥, 아니면 꼬리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이라든지 뭐 아쉬울 수 있는 포인트들은 종종 있긴 한데요. 생각 외에 얼굴 퀄리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조형 미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캐릭터의 조형상, 게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 뭔 괴물이냐고, 좀 괴물인데 좀 너무 리얼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비호감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지만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6년 12월 6일, 가격은 패키지가 129,800원이었습니다. 구성품으로서 플스4 더 라스트 가디언 블루레이 게임 디스크가 들어가고요. 프리미엄 스티브 게임 케이스와 프리미엄 피규어, 그리고 72페이지의 아트북과 디지털 사운드 트랙, 스티커 시트, 그리고 콜렉터즈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규어는 소년과 토리코의 스태츄 피규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네, 본작의 주인공입니다. 외모에서 나이는 1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되고요. 어느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다른 아이들과 자고 있는 곳에 토리코가 내습합니다. 그 아이들 중 무슨 이유로 선택되어 토리코에게 삼켜진다는 형태로 골짜기로 옮겨지죠. 이후 태어나 자란 마을로 귀환을 목표로 행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토리코, 소년과 행동을 같이 하는 독수리입니다. 부러진 뿔과 날개가 특징이며 날개가 작아서 비행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뜻에 반하지 않는 한 대체로 소년이 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꼬리에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소년이 유적에서 발견한 거울에 비춰 원하는 장소에 뇌격을 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더 라스트 가디언 콜렉터즈 에디션 제품 피규어 살펴봤습니다. 게임 브로그로 들어가 있는 피규어 치고는 가격대적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생각 외의 퀄리티를 보여주긴 합니다. 역시나 바닥 부분이나 일부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대체적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이 게임 브록 피규어 치고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만 이제 괴물 조형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약간 조형적인 부분에서 좀 비호감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타나토스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잘하고 있잖아.